시시각각 달라지는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밤을 꼬박 새운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비 후보 등록부터 시작해 어제 본투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전북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10개 선거구별 개표 결과와 당선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주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77.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전주 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66.4%로 당선됐습니다. 전주 병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82.1%로 당선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86.7%로 당선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86.6%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익산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77.1%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익산 을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8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정읍 고창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86.9%로 당선됐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가 83.8%로 당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진안 무주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8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